오늘의 맛있는 1분. 기름진 거 말고 가벼운 음식이 땡긴다면 고소한 감자 스프. 맛있는 재료. 감자 2, 양파 반, 우유 2컵, 버터, 소금, 식빵, 후추, 파슬리 가루. 감자 2개를 삶을 거예요. 감자 껍질을 슥슥 벗겨주고 냄비에 담가 익혀줄게요. 감자를 콕콕 찍어보고 익었다면 물에서 구출 작전. 프라이팬 준비할게요. 버터를 올려주세요. 양파를 썰어 버터와 함께 볶아요. 양파가 잘 익었나요? 그렇다면 양파와 감자는 조금 식혀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믹서기를 꺼내고 감자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믹서기에 감자와 양파를 넣고 우유 2컵을 넣고 갈아주세요. 어떻게 갈아졌나요? 냄비에 담아서 저어줄게요. 소금 간해주세요. 식빵 하나를 꺼내서 작은 네모 만들게요. 프라이팬과 버터는 다시 한번 찐장이요. 작은 네모 친구들이 바삭해질 때까지. 완성된 스프에 크로통 올려주고 후추 파슬리 가루 뿌려주면 가벼운 맛이 오케이. 아침 저녁 식사 대용 오케이. 고소한 감자 스프. 오늘의 맛있는 1분.